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하이브와 현대리바트, 대원제약, 에코마케팅,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한화우션과 신대양재지, AP위성, 우리기술, NHN, KCP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번에 좀 매수를 해봐서 좋은 기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프로의 투자 전략, 중장기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단기로 수익을 볼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엔터주 하이브를 가져오셨어요. 네, 저 하이브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그 하이브도 그렇고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 새로 그 어떤 앨범을 내야 결국은 그렇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1분기 때는 하이브의 어떤 아티스트들도 활동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1분기 영업이익도 지금은 많이 높여봤자 130억을 좀 안 되는 추정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가 1월부터 반영이 좀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뭐 4월 달부터 이제 뉴진스 뭐 세븐틴 이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지금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2분기 시점 기대했을 때 지금 현재 현재쯤에서는 매수를 한번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6월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BTS 멤버제 진에 대한 뭐 전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빠르면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주가에 이제 조금씩 반영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식 주가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에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여섯 번째 종목으로 엔터주 중에 픽을 골라주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BTS 군대 문제 이야기가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어느덧 멤버 하나가 또 전역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한화우션. 한화우션 요즘 뜨거워요. 예,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조선 및 해양 플랜트 부문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신사업에서 하나 드릴링이라는 신사업을 좀 이제 진행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네. 시추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추에서 기름만 좀 나와준다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뭐 네.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갖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모멘텀을 살펴보니까 캐서린 타이 그 미국 무역 대표가 있는데 전미 철강 노조 등의 한 5개 노동조합이 중국의 조선 해운 등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조사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저번 주에 제출을 했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좀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이제 조선과 관련된 대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사 수혜에 따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어느 정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동사의 경우는 좀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산업부에서 그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좀 구성한 걸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네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MRO 사업적인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까지 오늘도 한화오션 지금 5%나 오르고 있는데 좋은 모멘텀들이 좀 상존하고 있네요. 잘 지켜보면서 저희가 타이밍 잡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현대리바트. 우선 현대리바트 최근 2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여주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이 뭐 원부자재 뭐 가격 상승이나 또 뭐 B2C 쪽에서의 외형 축소도 좀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빌트인 가구 같은 경우에 이 계약한 시점에서 이제 판매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때쯤 뭐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그랬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훼손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건 어떤 악성 수주라고 좀 표현도 좀 약간 좀 지나치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다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녹아들고 그리고 이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B2C에서 B2B 쪽으로의 사업성을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량이나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어떤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면은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전 큰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폭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시점에서 저는 현대 리바트를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주택 거래량, 뭐 재건축에 대한 지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 구축 리모델링 수요까지 이어진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리바트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흑자 전환을 좀 모멘텀으로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네, 신대양 제지라는 게 신대양 제지요. 네, 그 골판지용 원지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들을 좀 다수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동사의 경우에는 50억 규모의 그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재고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저 PBR 관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 동사를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신탁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였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 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월까지 계속 기관의 순매수를 통해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신대양제지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5월 때 SG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7월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러한 신탁계약 취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 지금 PBR이 0.44배고요. 최근에 이제 우상향 그 추세로 전환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대가 되는데 BPS에 대해서도 살펴봤을 때 그렇게 뭐 높은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대양제재까지 한번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이 다음 종목으로 역시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 역시 차장님도 가져오셨어요. 대원제약 주셨는데 자, 대원제약 어떤 모멘텀들을 좀 봐야 되나요? 우선 작년 실적을 좀 보면은 네. 매출액은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떨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좀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R&D 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우선 그 대원제약의 가장 큰 어떤 매출은 진해거담제 한마디로 이제 기침약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이 짜먹는 이 진해 거담제로 바뀌면서 이 대원제약의 매출에 대한 원가가 많이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이 호응도는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원제약이 이 공장, 그러니까 내원액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이 생산력이나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시장에서의 그 이 브랜드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고 다시 한번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이 정상 수준으로 왔을 때는 이 대원제약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저도 지금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긴 한데 그러세요? 네. 지금 꽃샘추위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수요가 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론 땡. 네. 아, 네. 감기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설명이 다 끝나셨어요. 예. 네. 대원제약 뭐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 뭐 이런 이슈들도 네, 좀 주가에 힘줄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원제약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뭐죠? 예, 일단 감기 조심하시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AP 위성을 좀 가져왔고요. 이 AP 위성은 위성통신 단막이기 및 그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항공과 연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국내 그 민공위성 그 위성부품 수요처는 그 국내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정책과 연관성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KPS 관련된 신규 수주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당시 때 한국형 위성 항법 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KPS입니다. 근데 1호기 위성에 탑재 컴퓨터 설계 및 제작을 했던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에 대해서 1조 5천억 원에 대한 이상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3대 분야에 대해서 9대 과제를 좀 제시를 했던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제시를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분야, 그리고 산업 생태계,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에 대한 확충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AP 위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포트를 보셨을 때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도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AP 위성까지 우주산업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또 한 절 조금 이제 관심이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아홉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에코 마케팅. 우선 오늘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에코 마케팅에 대한 긍정적인 레포트 나와주면서 네. 지난주부터 좀 주가가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어떤 광고 쪽에서의 경기 회복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작년 4분기 시적을 놓고 봤을 때. 우선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시장치에 부합을 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원래는 한 136억 정도가 이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을 좀 예상했었지, 136억 정도가 예상이 됐지만은 141억, 예상치가 뛰어넘었거든요. 중요한 게 이 별도 쪽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예상치 대비해서는 50% 이상 증가했던 걸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에코 마케팅의 어떤 질적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별도의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 그 기업의 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에코 마케팅의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위 10개 어떤 광고주의 꾸준한 성장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안달의 비즈니스 부스팅 효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별도 영업으로 봤을 때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본업과 이 그리고 어떤 부가적인 해외 쪽의 실적 부분 같은 경우가 삼박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앞서서 제가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지만 오늘은 가는 종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 마케팅까지 잘 가고 있는 흐름에 올라타자 의견 주셨고 이번에 반 소장님 아홉 번째입니다. 예,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기술. 이 우리 기술은 그 제어 계측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 SOC 사업 부분 그러니까 원자력과 정비 용역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자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100%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63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보니까 네. 이러한 기조를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MMIS라고 있는데 독점적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 기반을 통해서 원전 사업의 매출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상당히 남아있기는 한데 향후 추가의 원전이 건설됐을 경우에는 MMIS에 대해서 납품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안착을 하는지가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AI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한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원전의 필요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술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순매세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땡. 잡으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주셨어요. 우리 기술 투자 아니고 우리 기술을 네.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 기술도 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9 마지막이죠. 네.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오늘도 한 4% 정도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IP에 대한 소재 매출에 대한 부분이 올해 1분기부터 네. 실적이 좀 반영되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2월 초부터 주가가 좀 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예쁘게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과 함께 주가 좀 뛰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이제 A15 이 모델이 OLED 쪽으로 약간 변환이 되면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이 스마트폰 발광 소재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S24형이나 여러 가지 소재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오랜만에 좀 스마트폰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와주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 때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내 OLED 침투율에 대한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좋게 나왔지만 이 부분이 눈으로 좀 확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이 소재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덕산 네오 네오룩스가 가장 여기서 안성 맞춤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그나마 지금 봤을 때도 6만 원 근처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의 이 괴리를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OLED 관련 종목 쉽지 않은데 마지막 종목으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 자,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NHN KCP입니다. NHN KCP? 예, 매번 가져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승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에 대해서 결제 기업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매출액도 뭐 9,720억 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전년 대비 18% 증가를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거래 대금이 지난해 때 43조 원이었는데 올해 한 48조 원을 좀 예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 가능성을 잊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테무 결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알리와 테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초반에는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침투했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절대 문제 없다 하다가 지금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알리와 테무 쪽에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이슈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테무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2월 달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구간만 잘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첫 GPT를 통해서 게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올해 3분기 때 땡. 정식으로 출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NHN KCP 계속해서 반 소장님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이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10가지 종목을 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호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마지막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 제가 이제 그 42,000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오늘 네.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45,000원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현재 뭐 가격에서 뭐 36,000원까지 대응해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주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OLED나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답답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니까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예, 마지막 종목인 NHN KCP고요. 역시 계속 미시는군요. 예, 매수가는 현재가도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로 저는 좀 지정을 했습니다. 1차가 18,000원이고요. 네. 1차를 돌파를 한다면 탄력받아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NHN KCP와 덕산 네오룩스를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 체크해보시고 매수 구간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